0538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알랩입니다. 알랩은 동사는 1995년 3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2001년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함. 동사는 글로벌 통합보안 기업으로서 컨설팅 솔루션 관제 등 시큐리티 라이프 사이클 상의 기술과 서비스를 자체 역량으로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통합보안 업체임. 계열 회사를 통하여 일본의 경우 모바일 보안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수많은 제조업체가 산재해 있어 생산라인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에 주력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국내 유일의 통합보안 업체로서 컨설팅 솔루션 관제 등 시큐리티 라이프 사이클상의 기술과 서비스를 자체 역량으로 제공 대시 솔루션 부문은 국내 최장수 소프트웨어 브랜드인 V3 제품군을 비롯 온라인 및 모바일 보안 솔루션 등 적합한 보안 솔루션 개발 공급 대시 계열 회사를 통한 일본과 중국 및 미국의 보안 사업 시행, 국내 보안업계 선두 유지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주력. 재무 대시 보안 컨설팅 수주 위축에도 보안 사고 증가에 따른 보안 솔루션 수요 증가, 보안 관제 서비스 수주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자회사 개발 분야 투자로 원가 구조 저하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은 적자 전환. 대시 보안사고 증가와 함께 V3 및 디도스 솔루션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인 알랩 클라우드의 양호한 성장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3월 10일 기준 장마감 알랩의 시가총액은 6,51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알랩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9위입니다. 알랩의 상장 주식수는 113,855주입니다. 알랩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알랩의 퍼은 50.9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0.2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3.4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21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8,88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4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7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30배, 28,31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6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84번지억 원, 200억 원, 22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91번지억 원, 185억 원, 420억 원입니다. 알랩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2번지 79%이고 유보율은 5153.2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4.59이며 전일 대비해서 24.50-1.0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8.60이며 전일 대비해서 20.62-2.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랩의 2023년 3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5,1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4,300원보다 800